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SH공사의 양아들 환희환희 김기환입니다.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에서. 자, 오늘은 정말로 너무나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다양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소득과 자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 다양한 기준점들이 존재합니다. 먼저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데요. 이 세대원 수에 따라서 신청 면적이 다 다르고요. 입주 자격이 유지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임대료가 저렴한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65세 이상 수급권자, 65세 이상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족과 월평균 소득 70%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국가유공자, 북한 이탈주민,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.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 이 국민임대주택은요, 계층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. 면적별로 소득 기준 및 거주 자치구, 청약 저축 횟수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또 소득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70% 이하, 8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00% 이하로 다르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랄게요. 자, 다음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행복주택입니다. 이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.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, 신혼부부 등 이 1, 2인 가구 중에서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계층별로 거주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거주기간 체크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. 다음은 재개발 임대주택입니다. 이 재개발 임대주택이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을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 이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전역에 다양한 단지가 위치해 있고요. 이 거주 자치구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. 또 이 저렴한 임대료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요, 주변 시세의 80%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인데요.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기타 유형에 비해 큰 평형의 주택도 있는 점이 특징이고, 주변 시세가 만약 크게 오르더라도 재계약 때 전세금을 최대 5% 이내에서만 인상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매입 임대주택은요, 다가구, 원룸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미리 매입을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청년층,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 일반, 청년, 신혼부부 각 유형별로 별도의 모집 공고를 내서 공급을 하죠. 다음은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공공전세주택, 대부분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인데요. 기존 매입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면적과 입주 자격에 있습니다. 그동안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이 됐다면 이 공공전세주택은 4인 가구도 충분한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위주의 물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신청 문턱이 낮고 편의, 주차시설 등도 반영이 돼서 주거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, 전세임대주택입니다. 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해오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하는데요. 이 지원 한도 금액은 유형마다 다르고요. 한도액을 초과한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. 이 전세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하지만요,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 중개수수료, 주택화재보험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, 도배나 장판 비용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임대주택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, 이 외에도 역세권 청년주택,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등 정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. 때문에 이를 다 비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주택 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상단에 자가 진단을 클릭하시고요.
나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현재 자신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보다 다양한 분들에게 보다 균등한 기회를 드리고자 이 세분화된 주택 유형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